길 표시하면서 가야겠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길이 아니라고. 여기. 저희가 이쪽으로 오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팔 입고 왔네. 아 형님 무조건 반팔이죠. 해외 처음 나가는 이 부장은 창가로 자리를 변경했습니다. 가족연합에 지금. 왜 잠만 자는 거야 왜? 핸드폰이 고장났어. 아 봐봐 한번. 왜 핸드폰 왜 안 되는데? 터치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네. 리셋도 안 되는 거야? 리셋도 한번 해봐. 하고 싶은데 이게 터치가 안 돼서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잔 거야? 네. 이거 그대로 켜져 있으면 자동 로밍 되니까. 맞아 맞아. 자동 로밍 되지 않게. 하이제킹. 네. 아니 이 부장은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세요? 많이 가네. 어? 아유 밥을 더 먹었어야 되는구나. 저는 6시간 동안 핸드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유 도사장님 한국에서도 게임하시고 태국에서도 게임하세요? 야 태국이다 태국. 자 우리는 아시죠?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저기 캠핑장 벤치마킹에서 네. 우리 캠핑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으러 네. 일하러 온 거니까 예. 자 도사장님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여기 좌측 통행이에요. 와, 마차장님 미스테리 월 앰베서더예요? 어? 야 씨, 역시 우리 캠핑장 사장님이야. 아이고 뒤에 한 대 제대로 한번 폭발을 했네. 14 minutes by taxi, by car? No, 14 minutes or 10 minutes. 와, 짐 실으니까 앞뒤가 안 보이네. 굉장히 좁은 달구지에, 소달구지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다리나 요, 여러모로 굉장히 좁은 곳에 있습니다. 형, 이거 지금 형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하나 줘, 하나 줘.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넘겨. 나 숨 안 쉬면 돼, 괜찮아. 오케이, 아우, 이렇게 되니까 숨이 좀 안 쉬긴 하는데. 어이. 야, 짐칸에 앉으니까 따뜻하다. 박 사장님의 한국 되게 추웠는데 여긴 체감온도 40,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옥불이다. 지금 거기 땀이 그냥 땀이 막 나는데. 나 얼어주고 했니? 거기 냉방이야? 현실형 형님. 지금 냉방 한 숟가락만 줘봐. 찬바람은 앞에서 지금 장벽이 다 막고 있어서 아이고. 조금만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정도. 야, 누가 나 좀 꺼내주세요. 아, 온 것 같아. 아니야. 오우 진짜 일단 뭐야 바이 오케이 바이. 그래서 검은 바지를 많이 입고 왔어. 저희 말은 한다고 한 것 같거든 방금. 네. 양말 벗는 거 아니야? 아니 신발 벗는 거 아니야? 신발 왜? 신는 데야. 왜? 신발 벗는 거야. 당연히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여기 신는 데. 야 여기 다 신발 신고 들어온 데야. 야 안 돼 벗어. 야 왜 개들이 막 와. 오지 마. 저리 가. 까불고 있어, 씨. 타타타. 예. 들어. 오, 예. 아, 한 명 뒤에. 잠깐만, 저 빡센데. 아, 여기. 레스토랑? Very nice restaurant. 어, 여기. 어, 나이스. 신발 여기다, 여기다. 네. 아, 입출력으로 성인 남자 5시 되거든. 아, 죽이는구나. 재밌네. 개 기분 좋아. 나이스. 저 들깨 들 사이를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자 레스토랑을 가자고 해서 불렀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태국 시간으로는 12시고 앞에 맥도날드 있네요. 좋은 레스토랑 소개받은 게 여기야. 레스토랑? Very nice restaurant. 여기. 없어. 편의점이야.
운전석 바뀐 거 처음 운전한데 어때요? 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내비 거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로 붙는 거를 이렇게 놔두고. 얘 백미러 잘 맞아요? 의자랑 그거랑? 이거 왜 나야? 안전벨트? 예. 오씨. 아 나도 해야 되나? 아 뒷좌석도? 아니 이거 벨트 소리가 맞아? 아 파킹 꺼야 돼. 파킹 꺼야 돼. P 파킹 돼 있다. 어? 파킹 뭘로 돼 있어요? 이거 됐다. 오케이. 어 사이드. 오씨. 역시 호주에서 운전한 경력 덕분에 저희가 좀 마음 편히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나 지금 꺼요. 여기 에어컨 켜놔요. 켜놓자. 야 니네 우리 칠 때 여기서 놀고 있었어? 아 진지하게. 야 보기 좋다. 락스 야수 많이 심한데? 아, 장난 아니야. 야, 수영장 물이 락스 화장실 청소도 될 정도 진해요. 손에서 냄새가 어우. 와 뒤에가 지금 찼는데. 아 그러면 힘들 텐데. 아 이렇게 하자. 자기 배랑 앞에 깔고 그 발 위로 올리자. 짐칸 자리인데 이게 다리가 필 수가 없네. 괜찮겠어? 어 좋은데요? 괜찮아? 잠 올려봐. 네네. 괜찮아? 어 제대로 앉아봐.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거 혹시 여기. 자, 이 부장님 얼굴 가려? 숨도 못 쉬게. 일단 이렇게 해볼게. 야, 이러면 질식하겠다. 자, 이 부장님 참으세요. 숨 막힙니다. 저 줄. 이 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얘는 가운데 딱 있고. 자, 안녕. 거의 빠바바바. 어, 자. 저도 물 한 입만요. 야, 물 산 거 좀 주라. 우리 이제 벌써부터 물 필요하대. 야, 도시 안 봐도 너무 재밌다. 아, 다 신기해. 너는 하나도 안 보이지? 네. 이 부장님 나오세요. 아유. 영화 링을 보는 것 같아. 멋있다. 아, 좋다. 아 형 제가 밀겠습니다. 막내가 하겠습니다. 아 예, 나 이기려 심. 안돼 이거 빡형 보행기라서 필요해. 나 허리 때문에. 박사 형님 이거 봐요. 아 좋아. 야, 허리 좀 안 좋은 사람들 이거 있어야 돼. 아 박사 형님 저 이거 직원 복지로 정렬해 레드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콜라가 이게 한국 돈으로 1,200원밖에 안 해. 이거 한국에 수출하자. 오. 신기한 게 있네. 이거 한번 맞춤 볼까? 먹어봅시다. 맞춤 볼까. 야 이거 맛있으면 한국에 수출하자. 재밌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우 그냥 다 바닥에다가 쑤셔 넣어야지. 삼는 면적을 쓸 수 있어서. 야, 냄비는 누구 하나 머리 쓰고 가고 자리가 없어 자리가. 어 여기 두고 하면 돼. 여기 넣으면 돼 여기. 야 안 꺼질래? 아니 부장님 부장님 아니에요 야. 지금. 바까 편한 데 앉아. 체력 관리 해야지. 뒤에 물 있나요? 아유 좋네 여기 아늑하니. 이거 내 머리에 쓰고 이거.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급했어요.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운전자 교대를 위해서 제가 레드불을 먹어요. 많이 어때요 거기? 네,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저 자리 왜 가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만족도가 아니야. 높은 거야?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마을 축제하길래 구경하고 싶어 내렸어요. 아 관광객은 없고 우리가 유일한 관광객이고 잔디 냄새. 오 재밌는 거 하나 저기 보면은 저 표정이 무언가 판촉하는 게 아니라 말풍선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표정인데 그 정치 유세 같아요. 자 18분 남았습니다. 오늘 가는 목적지까지는 14km 남았는데 금방 지금 전파가 나가버렸어요. 네트워크 등록이 실패. 음악도 나오다 마네. 자, 아 그래서 음악이 안 나오는구나. 야 길막인데? 야 어디로 가야 돼?
영어 잘하는 사람. 아 지금 도로 왔는데 한 가운데 길이 저기... 막혀 있어요. 아 아니다 뚫려 있네. 마차장님 저 영어 좀 해주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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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from you. Not possible. And the taxi. Taxi? Yes. There. Okay. Here. Yeah. Ah, from here. Yeah. 여기 우리가 가는 데가 4륜차가 안 올라가서 가려면 택시를 부르려래요. 그 택시는 가는 거야. 택시. 되게 신기하네. 4륜 택시인 것 같아요, 그럼. 어. 여기서 방크랑까지는 갈 수 있고 방크랑까지만 가자. 네, 방크랑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방크랑 갔다가 거기 가서 택시 부르면 안 되는데? 방크랑 가서? 방크랑까지 어차피 방크랑도 캠핑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로 방크랑. 내려오라 하지? 아, 그거 볼까? I have a tent. Or have a tent. 저기 사면 돼요? 아, there. Okay, thank you. 그러니까. 국립공원 캠핑장에 왔는데요. 괜찮은 자리 찾아가지고 피칭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우중 캠핑도 가능해요. 아 괜찮네 여기. 네, 탑 붙이고 여기서 우중 캠 할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6시로 못 나간다는 거야? 이거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하냐? 들어왔어. 식량 충분해? 탄수화물, 단백질 다 충분해? 단백질 없어요. 단백질이 1도 없는데. 야 그러면. 아 고기 없는데. 야 마지막에 먹고 들어오자. 6시 전에 맥주 가지고. 자리가 여기가 벼 있긴 한데 여기 아주 가운데 한 팀이 있어서 눈치가 좀 보이고 개수대하고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하긴 할 텐데 여기 또 텐트가 있어요. 아, 우리들만 외딴 게 쓰고 싶은 자리는 여기는 없네요. 곳곳에 알박기 하듯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만 이렇게 쓸 데는 없네요. 너무 적당히 다 거리가 있어. 다 가까워. 아, 이거 짐 무거워서 어떻게 다 가져가냐? 이제 아저씨 온다 아저씨. 나오니까 달고 자 아저씨가. 우리 라면밖에 먹을 거 없지. 어 없어 라면밖에. 라면 몇 개예요? 일단 이제 피칭을 하는 게 낫죠. 예. 네. 이거 하와드에서 봤던 그 노예 그거였어요. 그 거기밖에 없어. 아이 사람 온다니까. 트레킹 갔다고 임마. 아 트레킹 야 미국 사람들은 원래 짐 가지고 한국만 놔두고 가지. 아 훔쳐갈까봐 차에 넣어놨을 거예요.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차에 넣어놓자. 캠핑장 직원들의 저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해먹에서 잠을 주무시는 우리 마 차장님. 와, 이 경량형 BPL 텐트를 짧은 시간에 쳐버린 서과장입니다. 서과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해를 벗은 채로 플라이 없이 요 올리 4시 갔다고만 캠핑을 하시는 우리 이 부장님. 그리고 이런 비비스텍 하나, 아, 초경량 장비로 잠을 정하는 사장입니다. 또 한 명의 사장은 저기 보이시죠? 저기서 우리 꼴배기 싫다고 혼자 삐져가지고 저기서 잔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잠깐 외출 갔다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6시 이후로는 외출이 안 된대요. 외출을 미리 나가서 저희 먹을 식량들 사서 아, 올 겁니다. 4개를 샀습니다. 어디 산 거야? 자충베개예요. 이렇게 열면은 지가 알아서 자. 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충베개 모르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되겠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야, 아니, 그거 하자, 마시고 마시고. 어쨌든 행복합니다. 지금 주스 줄 서 있는 거 맞나요?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서두르지 아, 빨리 먹어. 잔소리 하지 마. 편하게 마시게. 너 기다려서 안 보이냐 지금? 지금 줄 어느 줄이에요? 여기 나 야, 뚜껑 닫지 마. 닫지 마. 나 한 손이야. 아 닫지 말라고 이 멍청한. 나도 한입 아이. 아 진짜. 열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오렌지 주스 하나로. 저기 도사장님, 우리 호명산에 이거 도입해도 될까요? 이거 돈 좀 많이 벌 것 같은데. 한 타임이 2만 원에서. 야, 팁 좀 줘요, 아저씨. 저기 오바트만 줘. 여기 마 차장님. 막걸리야, 막걸리. 막걸리. 왜 이래 막걸리? 연료를 줘. 막걸리. 야, 조용히 해 임마. 아, 매너 타임 좀 지켜라. 아,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아? 이거 봐요. 튀김 주먹밥.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정도가 우리가 밥에 비벼 먹는 아, 액젓? 이거 어묵이네. 끓여 먹을까? 다슬기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되지. 양념 돼 있는 거 같은데. 뭐, 캠핑장에서 먹을 거 사. 요거랑 이거 끓여 먹자. 국물 내 가지고. 뭔데요? 된장.
이게 된장이에요? 우렁이 된장이네. 그럼 두 개. 냄새가 영해. 여기 별로야? 냄새 별로? 냄새가 살짝. 어, 갔어요? 이거 뭐지 이거? 일단 먹어봅시다. 파인애플 아니에요? 먹어봅시다 이렇게. 세 개. 뭔데요 이거? 모르겠어. 이건 뭐지 이거? 왜 이거 소스? 좀 뭐예요? 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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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다 찍어 먹으면 된대요. 이건 뭐야? 깽허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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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버블 비커티? 이거 떠오면 국물이니까 이거 하나 먹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밥은 50 모르니까 하나만 해봐요. 아, 하나만 해봐. 20, 30, 40. 두 마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3일차 국립공원에 와서 이렇게 텐트 이렇게 딱 비치해놓고 의자 쫙 펴놓고 지금 이 천연잔디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요. 중복 날씨야. 지금 한 35도 되는 것 같고요. 습도는 80, 7% 정도. 어, 트레킹을 오늘 하는 게 일정이었는데 다 쓰러졌어요. 어, 오는 길에. 다 지금 잠들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커피 우리 거. 어? 아니 물건 미술 시간에 그 물감 할 때 그거. 아 물통 물통. 물감. 진짜 물통. 아유 그 너무 여기 너무 더워 여기. 근데 거기 왜 가 있냐 거기. 아유, 그늘인 줄 알았어. 여기 마차장님 거기 안 더워요? 아 근데 진짜 덥다. 마차장님 그 현지인이야. 지는 거 봐 얼굴이 빛나. 커피값. 원 커피 모를값. 원 커피값. 30바트. 5맨. 30바트. 커피 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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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컵 있어요? 아 여기다 드세요. 이거요? 네. 오 이거 녹슨 거 아니야? 이 녹이 아니라 이거. 똥이에요 똥. 이 뭐 묻어 있는데 아예 커피 같은데 같이 넣어 먹으면 녹이 먹으면 맛있겠다. 자. 저 이걸 먹을래요. 이게 원래. 그,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네 형이 골라주세요. 원래 용도 용도. 왜냐면 형한테 좋은 걸 양보하고. 자 한잔합시다. 제 마음 알죠? 야, 맛있다. 자, 태국에서 아이스 커피. 아이스 플리즈? 20바트. 노, 노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노 커피, 온니 아이스 플리즈. 겨울방학. 온니 아이스. 겨울방학. 겨울방학. 야, 이거 뭐야? 슈퍼에서 산 거 이거? 이게 겨울방학. 이게 겨울방학이야? 겨울방학. 겨울방학. 이게 뭐야? 콩이야 뭐야? 겨울방학. 두부야 뭐야? 이거 뭐야? 겨울방학. 여기 있습니다. 겨울방학 배식이요. 야 얘네 껍데기도 있어. 숙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튀겼네. 아 이거 피스타치오 튀긴 거네. 네, 껍데기죠. 껍데기 먹지 마. 껍데기 맛있어. 껍데기 먹는다고? 좀 맛있어요. 잘 샀다. 껍데기 괜찮아. 어 이거 재밌는데? 이거 맥주 한잔도 완전히. 이거 재밌네 이거. 어 이거 재밌다. 조구 아씨 내려와 보세요. 겨울방학. 아 겨울방학 너무 매력적인데. 자 이제 들어갑니다. 태국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가보면 뭐 있어요? 가봅시다. 야마카시의 보물들. 네, 야마.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여기 수리산 아니야? 뭐가 수리산 같은데 여기? 오래산이죠. 관악산 하부. 아, 너무 누가, 익숙해. 누가 바비큐 하나 해먹었네 여기서. 와 코끼리 나온다 여기? 아니 코끼리 이렇게 느껴놓는 건가? 코끼리 끼리 코끼리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이거. 장애물도 엄청 많고 등산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아. 관광객 소수만 가는 그런 길. 뭐야 떨어뜨리자고 잡고 있어. 가지 말라고. 여자 가지 말라는데요? 가지 말래. 여기 정령이나 뭐. 약간 빠꾸야. 아니 그냥 걸어갔는데 나무에 꼈다고. 가지 말래. 대박 대박. 가지 말래. 대박. 대박. 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봐봐. 이거. 림보 림보 림보. 아 잘 왔습니다.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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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숲에 들어온 지 20분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서 읽을 수가 없네요. 일단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점점 우리는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너무 많습니다. 길 표시하면서 가야겠는데 누가 그 과자 흘리면서 갈 사람? 여기가 길 맞아. 제가 알고 보니 만나는 꿈이었던 거.
여기서 길이 없어. 길이 완전히 트레일이 아닌 길로 왔습니다. 여기는 안 가는 길이야. 아니 이상한 동물 소리가 계속 나는데. 오. 가까웠어. 형님 뭐 진짜 야생 동물이 된 것 같은데요. 오랑우탄 같은데? 오랑우탄이요? 그럼 목소리가 사람 같아. 어, 오랑우탄 제압할 수 있어요? 아 1대1은 괜찮을 거야. 고마배. 뭐야? 바위? 여기 바닥에 구멍 왜 이렇게 많지? 구멍인가? 너무 많아. 조심해. 예절. 조심해야 돼. 자, 할 때가 많다. 늪이 나왔다. 또 코끼리 똥 아니에요? 어씨 코끼리 똥인데? 우기에 우기에 좀 많이 오나봐. 개미구리다 개미구리. 네. 코끼리 똥. 연류야 잘 타겠어. 와 진짜 코끼리 똥이다. 이거 진짜 근처에 있나보다. 야 여기 있나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코끼리 똥이 너무 많아. 그러네. 뭐야 이게? 아니 몰랐다. 위험한데? 어. 지금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거 봐서는 영역 표시를 여기서 한 거거든. 이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야 이게. 인간이 지나가는 이게 발자국 이게 발 표시인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에는 한 발.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여기까지만 오자. 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지. 보면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트레일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야.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 잘못 들어온 거야. 우리 지금 납치당한 거야.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예? 네? 가야죠. 돌아가? 다른 데로. 길 기억해? 기억해 놔. 어. 이게 뭐야? 길이요? 여기 이상 가기는 좀 너무 위험해. 오케이. 어. 이렇습니다. 제대로 큰일났어. 지금 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길, 또 들어가다 보니 처음 보는 길. 큰일났습니다.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나무가 약간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 자체가 이 아니 여기 산이야. 길이 아니라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왔던 길 아니야. 왔던 길 아니야. 어, 왔던 길은 아까 아주 전부터 어. 잘못 들어온 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방향이 다른 거 같아. 방향만 봐주세요. 오케이. 자, 이게 없었거든. 조심해, 조심해. 어, 저희가 이쪽으로 오진 않았잖아. 여기는 아예 막혔는데? 야, 아예 막혀. 여기 아니야. 일단 그거 찾아야 돼. 지금 가장 마지막 기준이 그 드라이버는 남의 없으니까 그 위생봉투 있지. 위생봉투. 그거 찾아야 돼. 우리 거의 어디 가야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와, 왔다 갔다. 어, 완전 이렇게 바람 걸렸어. 어, 저 진짜 길었네. 침착하게 풀어나가자고. 방향을 바꾼 게 네다섯 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지도에서 어디로 가면은 도로 나오는 그 거리 거기까지 가서 그냥 도로로 나가면 되겠네. 자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자 풀어나가야 됩니다. 시간은 많이 있어요. 배터리도 많고 절로 가야 되나 보다.
아까 우리 최후에 빠꾸했던 일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런가? 아 맞아요 아까 일로 올라갔던 이쪽으로 내려갔지 않았어요? 에? 거기 방금 온 데잖아요 저기 여기로 왔어 길이 아니, 있나? 거기 방금 온데 여기 연결된? 여기가 방금 온 데인가? 여기 위로 왔지 여기 안 근데 길이 여기 하나일 텐데 왔어. 여기로 이렇게 이리 왔다. 아, 왔던 길이야.